삼성 옙 신인상 시크릿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삼성 옙 신인상 수상자는요, 매직 마돈나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죠. 걸그룹 닮지 않은 파워풀한 안무와 솔직담백한 모습이 이분들의 인기 비결이었습니다. 무대, 뭐 예능까지 장악한 시크릿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신 김태수 소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를 모아주신 원이사님, 우팀장님, 그리고 시타일리스트 서분들, 그리고 안무 단장님, 박승현 단장님, 그리고 안무팀 언니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넷을 낳아주신 부모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곡 주신 강지원 작곡가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잊지 않고 보답 잊지 않고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시크릿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크릿 여러분 수상 축하드립니다. 삼성 옙 신인상 부문 이제 마지막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이태임 씨. 네, 이제 신인상 부문 마지막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태임 씨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꼭 들어주시겠습니까? 뭔데요, 선생님? 네, 올해 말에 연기대상에서 꼭 수상하시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상무님. 네. 자, 그럼 마지막 신인상 수상자를 발표할까요? 삼성 옙 신인상 마지막 수상자는 상무님이 발표해 주실까요? 그럴까요? 세 번째 수상자 시사!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시사 여러분. 삼성 옙 신인상의 마지막은요, 시스타 여러분들께 돌아갔습니다. 시스타는 다시걸, 니까 짓게 등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무대 매너만큼이나 뛰어난 가창력으로 팬들에게 더욱 큰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축하합니다. 저희 시스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하은이 아버지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로 항상 고생하시는 스타십 식구들 김시대 사장님, 서현지 이사님, 김강희 실장님, 그리고 매니저 오빠들, 그리고 저희 스태프분들, 그리고 저희에게 멋진 안무 해주신 규상 오빠, 용덕 오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관 씨도 감사드려요. 네, 정관 오빠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와 데뷔 전부터, 데뷔 때부터 항상 함께 해주신 브레이브 사운드 식구들 동철 오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팬분들 감사드려요. 네, 저희 부모님들 너무너무 네, 저희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스타 나와주신 저희 부모님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희 시스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스타일장!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지털 음원 본상 두 팀과 삼성 옙 신인상 세 팀의 수상자가 모두 가려졌습니다. 네. 수상하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올해 역시도 아이돌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신인상 세 팀이 모두 아이돌 팀이었죠? 그렇죠. 네. 아이돌 분들이요, 우리 친구들이 재주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요즘에는 승현 씨 그 각 그룹의 특징과 아이돌의 그 도를 합쳐서 네. 닉네임을 짓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방금 수상하신 시스타는요, 네. 달리기를 잘해서 육상돌이라고 불리고, 네. 또 시크릿은 라이브를 잘해서 라이브돌이라고 불리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알고 물어봤는데 제 입장이 좀 이상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활동할 때 이런 아이돌 문화가 없었어요. 그 닉네임이 예. 부러우신가요? 네? 닉네임. 네네, 장명소가 하나 지어야겠습니다. 자, 실력과 카리스마로 똘똘 뭉친 아이돌들, 지금부터 그 화려한 퍼포먼스를 함께 하겠습니다. 네.
can't breathe, like freeze, 내 몸이 굳어가 Hey dear, stay here, 내 눈이 멀어가 No way, losing my way, no way, 멀어지기만 해 아프게 싫어 나 깊어만 가면 어떡하나 아무래도 즐기지가 않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우리가 나를 떠난 그날부터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나인데 모두 멈췄어 모두 끝났어 내 모든 게 지워져가 눈을 감아도 내 기억 속에서 네 모습이 흐려지는데 들리지 않아 넌 어디에 네가 날 떠나서 행복해 한다면 그러면 내가 눈물 참아볼게 생각해